김혜경. 벌금 150 그냥 받았어요. 부부를 죽이겠다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분은? 그 부분 역시도 항소하고 이러다 보면 분명히 무죄 판결이 나올지 싶어.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뭐 판사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긍지와 소신이 있고 소명이 있게 하셨다고는 보여지지만, 내가 봤을 때현 정권에 정말 하나의 힘도 발휘가 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부조리하고 잘못된 거는 분명히 바로 잡힐 것 같고, 아무튼 이 대표나 김혜경 여사나 한 사람을 내비둬서는 안 되니까 둘다 제대로 흔드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봐. 그 부분도. 법인카드 6만 얼마 쓰고 150만 넣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가 쓴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비서가 냈는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재판 판결이 그러니까 이 그렇더라고요. 검사들도 그렇지만 이 사법부도 어떻게 보면 가재는 개편 아닌가 싶은 거지. 그러니까 비서실장도 인정하고, 아무튼 사건 내용 보니까 좀, 좀 이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이분들한테 이렇게 형을 지금 뭐야, 벌금을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대통령부터 김건희 여사, 장모, 뭐 많은 사람들, 뭐그 사람들은 그럼 거의 이거 뭐 사형 아니야? 그렇잖아. 법카 얼마 쓰고 막 이렇게 한 것도 개인을 위해서 쓴게 아니라고 또 하는데도 그게 150이 나왔다. 어불성설이잖아. 아무튼 이 사법부도 현 정권에 많이 우지좌지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해결해 줄것 같아.